안녕하세요. 네이처박스 숙연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바쁘면서도 편안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제가 이번 주는 숙연이 비밀 레시피가 아닙니다. 오늘은 만들기가 아니고 여러 구독자님께서 비누 베이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누 베이스 종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누 베이스가 어떤 느낌이고 어떤 비누 베이스가 있는지 제가 오늘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쓰는 비누가 녹여붙는 그런 비누 베이스 있죠? 보시면 네, MP라고 합니다. MP 비누 베이스 화이트가 있고요. 이렇게 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MP 같은 경우에는 녹여붙는다고 해서 MP 비누인데 온도는 높지가 않아요. 한 65도에서 70도 정도면 다 녹고요. 그 녹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는데 이제 첨가제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현재 지금 저희 그 비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 글리세린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TA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누가 무르지가 않고 굉장히 비누가 단단하면서 거품이 정말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MP 같은 경우는 장점이 녹여서 빨리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거품이 풍부하다. 그리고 누구든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좀 학생들이든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인덕션이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녹여가지고 부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비누 베이스 대비 한10% 정도만 쓰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습제 오일을 더 쓰고 싶다 그러면 보습제 오일도 최대가 10%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또 해바라기씨 오일이 있잖아요. 그런 캐리 오일을 넣어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분말 같은 거 있으시죠? 분말도 여러 가지 분말이 있는데 색깔이 흐리거나 좀 그런 분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오트밀이나 진피 같은 분말 같은 경우는 5에서 10g 정도는 사용해 주시면 되시는데 청대나 참숯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렇게 색깔이 진한 그런 분말들은 많이 쓰면 색깔이 너무 진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검정물이 뚝뚝 떨어지고 파란색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진한 색깔들은 최대가 5% 아니면 2에서 3%만 쓰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한 분말들은 색깔을 좀덜 쓰시고 색깔이 좀 진하지 않는 것들은 최대 10%까지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랑 투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데 뽀얗고 뭐 파스텔 느낌의 비누를 만들고 싶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이트로 만든 비누예요. 이렇게 뽀예요. 화이트는 색깔이 파스텔로 뽀얗게 나오죠. 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파스텔로 흐리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베이스가 흰색이잖아요. 흰색으로 이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분말을 넣는다 해도 이렇게 파스텔로 나옵니다. 그래서 뽀얗게 만드시려면 화이트를 사용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아이보리 느낌 있죠? 아이보리들은 이 화이트로 만든 비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뽀얗게 나오게 하시려면 파스텔로 나오게 하시려면 이 화이트 비누를 써라, 비누 베이스를. 그리고 투명이죠? 투명은 정말들 많이들 사용하세요. 근데 투명이 참 좋은 게 어떤 색깔 표현하거나 어떤 무늬 표현할 때는 이 투명이 진짜 멋스러워요. 용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비누인데 백색과 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명은 어떻게 쓰냐? 자, 요렇게 제가 보석 비누 만들었었죠, 예전에. 이것도 보석 비누입니다. 이렇게 청명하고 깨끗한 색깔을 표현하시려면 투명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석 비누 만드시려면 백색이 들어가야 투명이 돋보이죠. 색깔을 선명하고 좀 맑고 깨끗한 색깔을 내시려면 투명 비누 베이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제가 투명과 백색을 두 가지를 같이 쓴 비누 베이스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파프리카, 먹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분말로 넣어서 만들었는데 여기 다 주황색 보이죠? 주황색 여기 가운데 부분은 제가 투명 비누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하얗게 마블링이 이렇게 되어 있죠? 흰색으로 이렇게 마블링 되어 있죠? 이 마블링은 요 흰색으로 썼습니다. 흰색으로 두 가지로. 그래서 마블링 비누 같은 경우에는 MP는 화이트와 투명을 적절하게 쓰시면 마블링의 색깔이 이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흰색으로 했을 때는 마블링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딱 끊어진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마블링에 넣으실 때는 백색과 투명을 적절하게 쓰시면 이렇게 마블링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MP로 마블링이 잘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MP가 마블링이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누 선택을 다 투명으로만 쓰시고 또 다 백색으로만 쓰시니까 마블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정반대에 있는 색깔로 색깔을 부어주면은 마블링이 잘 납니다. 그래서 MP는 온도만 잘 조절하면 되시는데 이 MP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지가 않아요. 60에서 65도 그때 첨가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블링 낼 온도는 한 80에서 50도 정도 떨어졌을 때 비누가 들어가야 이렇게 마블링이 잘 나옵니다. 근데 온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마블링이 안 되고 이 MP 같은 경우는 딱 끊어져요. 이렇게 딱 끊어지는 색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블링을 내시려면 온도를 적정히 맞춰서 넣으셔야 되는데 40에서 50도 했을 때가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이 느낌은 40도 미만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백색으로만 제가 다 사용한 거죠. 참수 많이 넣습니다. 근데 백색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진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색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많이 넣으셔도 진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10%까지 넣으셔도 괜찮고요. 투명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많이 진해져요. 그래서 테스트로 조금만 넣어서 해보시고 색깔이 잘 나왔을 때 이제 그만 넣으셔야 돼요. 뭐 백색처럼 분말을 많이 넣었을 경우는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는 색깔로 표현하면 어? 이게 비누가 왜 이렇게 나오지? 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비누는 이게 아니었는데 너무 진하게 나와서 망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투명 비누를 더 부었는데도 또 더 진하게 나오고. 그래서 투명 같은 경우에는 비누 베이스 쓰실 때는 분말을 덜 쓰시고 백색은 넉넉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MP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캐리어 오일을 10%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 캐리어 오일이 들어갈 때 온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 오일과 비누 베이스가 분리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일을 넣으실 때는 조금 온도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원장님 그 비누를 만들었는데 다 굽고 나서 막 기름이 나와 손에 묻는다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게 온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어버터가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습제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어버터를 좀 넣으시는데 시어버터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낮으면 분리됩니다. 그래서 꼭 시어버터 같은 경우는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셔서 오일하고 비누 베이스하고 잘 섞였을 경우에 이제 온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 다른 첨가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뭐 그 향을 많이 쓰시잖아요. 아로마 향을 많이 쓰시는데 아로마 향 같은 경우에는 식향 쓰셔도 좋아요. 먹는 식향, 우리 왜 화장품에 들어가는 게 다 먹는 식향이죠. 그런 프로그레스 향을 쓰셔도 되는데 식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향이 진해요. 그래서 우리 에센스 오일이 최대가 10%잖아요. 비누 베이스에 10%를 씁니다. 근데 10% 쓰시면 큰일 나요. 너무 진해요, 막. 정말 진해요. 그래서 식향이라든가 그 FO 화장품 향에 향을 쓰실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누 베이스가 100g이다. 그러면 1g에서 2g만 쓰셔야 돼요. 더 쓸 경우에는 너무 진해집니다. 에센스 오일처럼 쓰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에센스 오일은 최대가 10%예요. 10%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정말 좋아요. 근데 단점이 알코올 성분의 에센스 오일이다 보니까 온도 변화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 높으면 좀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떨어뜨려 주시는데 60도 정도로 떨어졌을 때 에센스를 넣으시고 10%는 꼭 넣으셔야 돼요. 어떤 어머님이 향이 안 나, 향이 안 나. 그래서 어머니 향이 왜 안 나요? 또 하는 말이 10방울 썼다 그러고 20방울 썼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세요. 에센스 오일은 최대가 10%를 꼭 써주셔야 되십니다. 제가 5% 썼는데요. 향이 아주 미비해요. 정말 조금 나요. 10%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어떤 어머님은 막 50% 정도 쓰신 분들 계시는데 아 50%는 너무 과합니다. 10%를 써주시면 적정하게 쓸 수 있는 향입니다. 그리고 이 MP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뭐 선물 받아서 너무 이쁘니까 어디다가 서랍에 넣어놓고 계신다는데 아, 사용 기간은 1년입니다. 꼭 1년 안에 사용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MP 비누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TA가 안 들어있거든요.
방부제가 안 들어있는데 방부제를 안 넣을 경우에는 산패가 되고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부제는 첨가하셔서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1년 동안의 건강한 비누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잡았죠? 온도 변화에 심하니까 온도를 적정 온도 맞춰주시고 특히 에센스를 넣으실 때는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 줘라. 그리고 식향이라든가 프랑스 향은 2% 정도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저 여기 반짝거리죠? 랩으로 쌌습니다. 이 MP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장점이 바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그 습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물러집니다. 꼭 랩에나 또 이렇게 포장을 하셔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특히 여름철에는 글리세린을 가능하면 넣지 마세요. 지금은 글리세린 들어있지만 글리세린 넣어도 되시는데 여름철에는 이미 글리세린 들어있기 때문에 넣지 마시고 그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꼭 랩 포장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비누를 쓸 것 같습니다. 또 MP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호호바 비누배 있습니다. 호호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캐리오일 중에 보습의 여왕이잖아요. 저는 진짜 호호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에 뭐가 첨가되어 있냐? 시어버터가 첨가되어 있어서 보습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별히 다른 오일을 쓰지 마시고 이걸 녹여서 바로 뭐 색깔이라든가 향을 넣어서 만들어 쓰셔도 괜찮고요. 겨울철에는 조금 보습제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호호바 비누 베이스도 방부제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방부제는 꼭 넣으셔야 되시고 사용기간도 1년 정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호호바 비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깍두소리로 다 썰어져서 쓰시기가 좀 편리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MP와 만드는 과정은 똑같이 만들어서 포장도 똑같이 해서 쓰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뭐 올리브 비누 MP 비누 베이스가 있고 시어버터 비누 베이스가 있는데요. 시어버터 비누 같은 경우에는 시어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시어버터를 넣으시면 되시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러지더라고요. 많이 물르고 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리브는 조금 뭐 습도에도 예민하고 온도에도 예민하니까 쓰실 때 화장실 위쪽에도 올려놓고 쓰시면 되시고 조금 더 녹지 않게 사용하시려면 비누 홀더에다 끼워서 사용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짜잔짠 길죠? 아, HP 비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숙성돼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콜라겐 비누 베이스 저희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이처박스에서 인터넷 사이트나 매장에 있었는데 HP 비누 베이스는 너무 좋아요. 진짜 보습 우리 이 MP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HP 같은 경우는 가성소다가 들어있습니다. 숙성돼서 나온 비누입니다. 근데 이게 투명하잖아요. 이 투명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비누에는 알코올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마자 오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코넛과 팜 그런 오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마자 오일이라든가 설탕이 들어가서 숙성이 돼서 나온 비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고 단단하고 거품도 좋고 세정력 좋고 특히 미생물 콜라겐을 넣어서 만든 비누 베이스다 보니까 진짜 재생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있죠. 피부 약하시거나 어린아이들 또 내가 머리가 좀 많이 빻는다 하신 분들은 이 HP 비누 베이스를 쓰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 HP 원래 비누 베이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HP를 숙성해서 나온 걸로 뭐 물비누 베이스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비누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비누 베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지금 이런 MP처럼 똑같이 녹여서 비누를 만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비누를 그냥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이미 이거는 이제 완제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 최초로 HP 비누 베이스 나왔습니다. 녹여서 쓰시는데 지금 이 비누 같은 경우는 가성소다가 들어있잖아요. 가성소다가 이미 독소가 다 빠진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P 비누 베이스도 녹여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숙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숙성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말 뭐 똑같이 1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 향 똑같이 넣어서 만들어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HP 비누 베이스 같은 경우도 랩에 포장해서 쓰시면 되시는데 이 비누 베이스는 사용 기간이 조금 더 길어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HP 비누 베이스 콜라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다가 드시는 꿀 있죠? 많이 막 그냥 넣어버려요. 꿀은 10% 넣으면 되는데 저는 그 소주잔 있죠? 그거 한 잔 가득 채워갖고 넣습니다. 그래서 녹여서 그냥 써요. 저희 지인들
써보시고 막 비누비스 너무 좋아. 이거 어떤 비누비스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HP 진짜 비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HP 비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습도에도 강하고요. 열에도 강합니다. 이 비누 만약에 HP 비누 저희 거 사용하신다 하시면 일반 피부들은 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머리 감으셔도 괜찮은데 머리 두피에가 열이 많으신 분이 있으세요. 열이 많이 있으신 분은 조금 그 비듬이 살짝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은 그냥 세안하시고 몸 닦으시면 되시는데 두피에가 열이 조금 있으시다 하신 분은 머리는 감지 마시고 세안만 하세요. HP 비누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나머지 CP입니다. CP. CP 비누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CP는 너무너무 비누 좋죠. 진짜 만들기 어렵고요. 사용할 때 너무 좋고요. HP하고 또 달라요. HP는 손쉽게 쓸 수 있지만 CP는 솔직히 손쉽게 쓸 수가 없어요. 오일 양이 700에서 8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정제수 또 가성소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45도 정도 됐을 때 교반을 해서 트레이스가 나면 몰드에 부어서 숙성을 12시간 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양에 따라서 가성소다도 조금 뭐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고요.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고 만약에 그 가성소다 값이 틀리면 비누화가 안 되고 비누가 물로 지거나 굳었을 때 조각조각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가성소다 값이 좀 예민하니까 정확하게 오일량에 대비 가성소다를 계산하셔서 CP를 만드셔야 돼요. 가성소다가 솔직히 독소가 있잖아요. 만드실 때 장갑 끼시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숙성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 비누는 지금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이 비누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못해도 4주에서 5주 정도는 몰드에서 꺼내신 다음에 건조시켜서 이 독소가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4주에서 5주 정도 숙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꺼내가지고 녹여서 pH 테스트로 독소가 빠져나가는지 보시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독소가 다 빠져나갔을 경우는 사용하시면 되세요. 열에도 강하고요. 습도에도 강하고요. 저는 사용 기간은 1년 정도 되는데 2년 동안 뒀는데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CP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린이 최고 많이 형성이 될 때 만들고 나서 4개월에서 6개월 됐을 때 글리세린이 최고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팜 오일 넣을 때요. 꼭 그 그람수만큼 넣으셔야 돼요. 팜 오일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누가 조각조각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오일이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이 정말 좋죠. 근데 올리브오일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가성소다 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피마자 오일이죠. 피마자 너무 오일 좋은데요. 보습도 좋고 좋은데요. 이 CP에 많이 들어가면 물러져요. 물컹물컹물컹 해가지고 비누가 딱딱하게 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마자 오일 넣을 때는 많이 넣지 마시고 딱 제 그람수만 넣으셔야 돼요. 1kg의 오일이 700에서 8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코코넛 팜이 200 잡고요. 나머지 오일로 베이스로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마자 오일이 뭐 거기 비중이 막 50%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비누 물러집니다. 한 20% 정도만 잡으셔야 돼요. 더 많이 잡았을 때는 많이 물러져요, 비누가. 그래서 피마자 오일 쓰실 때는 조금 양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쓰실 때는 가성소다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조금 더 높여서 해주셔야 비누가 무르지가 않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CP 만드실 때는 온도를 45도 온도로 떨어뜨려라. 그리고 가성소다 녹일 때는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창문 열고 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녹여주셔야 돼요. 이게 그 가성소다는 우리 정제수에다가 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저어주지가 않으면 온도가 떨어졌겠지 하고 가면 가성소다가 녹지가 않고 돌이 돼 갖고 있어요. 가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CP 만드시면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가성소다가 잘 안 녹아서 그 덩어리는 빼고 비누를 했더니 비누가 안 된다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성소다는 다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고 또 온도를 45도로 뚝 떨어뜨릴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CP 아주 멋진 이렇게 CP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CP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CP를 만들어 놓고 당장 못 쓰니까 이렇게 MP를 먼저 만들어서 두 달 동안 사용하시고 그 사이에 이 독소가 다 날아갔을 경우에
이 CP로 쓰시면 되십니다. C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숙연이 비밀 레시피 동영상 보시면 CP 비누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CP 비누를 만들어서 써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비누마다의 특징들이 있었죠. MP는 바로 쓸 수가 있지만 습기에 약하니까 꼭 포장해서 보관을 해라. 그리고 식혜 같은 경우에는 진하니까 조금만 향을 넣어라. 그리고 HP 비누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합니다. 가성소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비누인데 비누 베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발아 잘라서 녹여서 MP처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CP는 독소가 있으니까 꼭 창문 열고 만드시고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지 pH로 테스트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누 베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혹시나 비누 베이스에 대해 설명이 더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댓글로 주시고요. 또 매장에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CP 비누를 만든 거를 선물로 드리고 싶지만 독소가 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 드릴 수는 없어요. 다음에 매장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자그맣게 잘라놓은 것들 드릴 테니까 오셔서 숙연이 그 비누 베이스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CP 써보고 싶어요 하면 제가 조각 내놓은 거 한번 드려볼 테니까 사용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는 뭐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안 오는데 그래도 명절이잖아요. 양손 무겁게 선물해 가시고 운전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명절 잘 다녀오십시오. 명절 때 저는 더 좋은 레시피를 많이 작성해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흐린 날씨 가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